지금부터 전라도식 김장 양념하고 소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즉 그 다대기라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념을 먼저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젓갈류를 저는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멸치살이 아주 불굴의 흙에 잘 삭은 그러한 멸치입니다. 그래서 이 멸치젓 하고요. 적은 갈치를 이렇게 적 담궈 놓은 갈치젓을 사가지고 살만 이렇게 오렸어요. 그래서 한 컵. 그 다음에 이거는 북새우라고 그러죠. 붉은 새우 한 컵. 이건 젓갈입니다. 그 다음에 황석어젓 아주 고소해서 이렇게 살만 점여서 이건 다 한 컵 한 컵 한 컵입니다. 근데 여기가 특이한 게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민물새우예요. 두 컵. 400g 이거든요. 이거는 간이 되지 않은 생것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고춧가루가 1.5kg 정도에서 2kg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기호에 따라서 가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마늘 간 거 600g, 그 다음에 생강 간 거 100g, 갈기 위해서 제가 사과를, 저는 배 넣지 않습니다. 사과를 두 개 이렇게 썰었고요. 찹쌀 한 컵을 물에 불려서 육수 3컵을 넣고 이렇게 밥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마치 밤이 있어서 밤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멸치입니다. 멸치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중멸치를 이 분쇄기에다 갈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컵. 꿀고구마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꿀고구마 한 컵에 육수 두 컵 넣고 이렇게 죽을 쓰다시피 했거든요. 저는 그 포폐를 막기 위해서 소주 한 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소한 맛을 내는 통깨 또 매실청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매실청 한 컵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와 함께 양념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육수는 저희가 이제 꼭 정해진 게 아니라 보면서 육수를 저기 하는데 보통 열 포기를 할 때 육수가 한 3리터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이미 지금 죽을 쓰는데 5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리터가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2리터로 이렇게 이제 소도 만들고 또 양념 다대기 만드는데도 함께 쳐서 하고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간이 좀 싱겁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거의 이제 이렇게 김장 때 났는데 액젓을 조금 넣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간이 맞으면 액젓을 넣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기 기호에 따라서 짜고 맵고는 좀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물기 있는 거 이렇게 고구마 좀 10개 멸치 진젓 한 컵. 한 컵의 기준은 200c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치, 북새우 한 컵, 황석어젓 한 컵, 민물새우 400g 두 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으니까 일단 먼저 갈아주시고요. 이렇게 분쇄기에 넣고 이제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 것들은 다 이렇게 갈았어요. 이렇게 멸치 갈아놓은 거, 마늘씨하고 생강하고 다진 거 곰팡이도 덜 나고 그럴끔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다 소주를 좀 넣어요. 소주를 이렇게 한 컵을 넣고요. 매실청을 한 컵을 넣습니다. 깨도 이렇게 한 컵을 고춧가루를 조금 있다가 소에 넣을 거 놔두고는 여기다 이렇게 고춧가루를 이렇게 잘 저어주는데 조금 이게 퍽퍽했잖아요. 퍽퍽하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육수를 잘 넣어줘야 되겠죠? 잘 저어서 이게 이제 고춧가루가 좀 이렇게 물이 들어야 돼요. 뭐냐면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고춧가루를 그냥 해서 바로 담그게 되면 이렇게 흙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힌다고 그래요. 고춧가루 옷을 입힌다고. 그래서 이거를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놔두면 색깔이 고운 그러한 그 양념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소를 만들어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른 양념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 고추 색깔이 굉장히 빨개져요. 자, 이제 김치에 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치의 소는 저 같은 경우는 무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를 보면 지금 일찍 먹을 김치는 무 크기를 이렇게 잘게 썰지만 늦게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굵게 채를 썰어주시면 나중까지 물러지지 않고 이 무를 씹는 맛이 아삭아삭이 좋거든요. 그래서 무 한 1.2kg 짜리 보통 한 두 개를 했어요. 두 개를 채를 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홍갓 있죠. 홍갓. 이것도 제가 농사진 건데 홍갓을 이렇게 썰어 넣을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거 해야 돼요. 부드러운 것을 구입하셔서 이것도 300g이에요. 300g인데 홍갓을 썰 때는 자 보세요. 여기 끝들이는 이렇게 총총총총 썰어 주시고요. 예, 네, 좀 딱딱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총총 썰어 주시고 그 뒤에는 한 이제 2cm 정도로나 이렇게 이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홍갓 300g.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저는 청각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청각. 이 청각을 넣게 되면 젓갈류에서 나오는 비린내라든지 또는 이거는 그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는 곰팡이 나는 것을 막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감칠맛도 내주는 것이 바로 또 김치의 시원한 맛도 내주는 것이 바로 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청각을 이것도 300g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지금 당근을 재배를 했기 때문에 당근을 넣어요. 근데 당근을 그냥 이렇게 무랑 이렇게 녹황색 채소들이 겹치면 영양소를 파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상식에 의하면 이 당근을 썰어가지고 먼저 소금에 절여서 꼭 짰어요. 그래서 이것도 300g, 양파도 한 개 썰었어요. 이것도 300g, 전부 300g씩입니다. 여기는 미나리예요. 미나리 적은 것 한 단 하니까 딱 300g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농사지은 쪽파를 자, 쪽파 써는 요령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머리 있는 데는 이렇게 좀 잘게 썰고요. 잘게 썰고 이제 하얀 머리가 딱 지나고 나면 한 2-3cm 이런 크기로 썰어 주시면은 쪽파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대파예요. 대파도 300g입니다 이거 2분은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 부분만 쓰기 때문에 네, 한 300g. 이렇게 전부 다 알기 쉽죠? 300g씩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대파가 굵은 거는 가운데를 딱 이렇게 좀 갈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파는 어서 써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파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 정도 하면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정말 그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그런 김장김치를 만들어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옷을 입힌 건 또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춧가루하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으로 소를 버무리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자 이 무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 무를 먼저 고춧가루 옷을 입히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배추 속에 들어가서 어쩌냐 막 겉돌아 버려요. 그래서 물기가 싹 저기 하니까 고춧가루 옷이 다 벗겨져서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어쩌냐 먼저 고춧가루 옷을 입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좀 딱딱한 것부터 먼저 넣으셔야 돼. 여기에다 넣으실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 당근도 넣고요. 양파도 넣고요. 이렇게 버물려 주니까 색깔이 아주 곱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홍갓을 넣고요. 미나리, 쪽파, 대파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것을 나중에 넣습니다. 야채들을. 이 청각은 양념 만든 데다 이렇게 갈아버려도 좋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다졌어요. 썰어가지고 다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가 준비됐죠. 이렇게 되면 지금 양념만 가지고는 조금 옷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다도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서 이렇게 이제 고춧가루 옷을 딱 입혔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아까 양념 있죠. 양념 이거를 입히는 거예요. 소는 소대로 만듭니다. 이 양념은 양념대로 해놓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버무리시면은 이게 이제 배추 속에 넣는 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념에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물려서
요 쏘 간을 한번 보시고 좀 싱겁다 싶으면 액젓을 좀 가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꽃소금을 약간 쳐서 간을 자기 기호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장배추 담을 쏘를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요. 양념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양념은 이렇게 남겨놓고요. 쏘에다가 다 넣어서 쏘를 맛있게 했는데 이 쏘를 한번 맛보니까 간이 적당하니 좋아서 저는 일체 액젓이라든지 소금을 안 쳐도 될 정도 아주 맛있는 그러한 쏘와 양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은 김장김치 버무리기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